미안해요. 속이라던 건 아니었어요. 그냥 상관없습니다. 보고 싶었어요. 나랑 같이 밥 먹었던 그 여자, 캠핑 갔던 그 여자, 커피를 좋아한다는 그 여자, 지난 사랑 때문에 마음 아파하던 그 여자가 보고 싶었어요. 그 여자가 나한테 시벨로 외치던 우도의 비디라는 걸 알고 난 후에도 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달려왔고요. 끝이 다 똑같을 거라고 했죠, 내가. 끝이 다를 수도 있다고 할 거예요, 그쪽이. 그 말을 한번 믿어보려고요. 난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내고 있는 겁니다. 좋아한다고요, 우도희 씨.